그 어느 누구도 인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자, 오늘은요, 연기자의 인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인맥 따위는 믿지 말아라. 그런 건 없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인맥이 있으면 뭐 훨씬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예를 들면 내가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고위부서에 우리 아버지가 아는 분 누가 계시다더라, 그래서 취직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는요 주변에서 종종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맥이 있다 없다 이거를 좀 크게 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얼마 전에 TV에 그 손석구 배우 아시죠?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캐스팅 한번 안 되다가 아는 후배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떤 프로덕션에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덜컥하고 붙으면서 데뷔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진짜 인맥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어요. 우리가 보통 연극영화과 가는 이유를 말할 때 인맥을 만들러 간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그럼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인맥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제가 인맥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저의 도움을 받았던 인맥이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했다 보니까요, 이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랑은 좀 다른 삶을 살아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동문들을 좀 채용하고 캐스팅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러니까 역시 인맥이 중요하구나, 연극영화과 같은 데 가면 확실히 도움을 주는 이 종섭쌤 같은 선배들이 많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아니 어떤 바보가 그냥 동문이라고 막 아무나 막 도와주고 뽑아주고 그럽니까? 일단 저에게 인맥이라는 건요, 일단 제가 우뚝 서야지만 성립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때 인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의 도움을 받았던 후배들, 동기들, 저의 인맥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냥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 채용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너는 능력도 없고 인물도 별로고 그러니까 동문인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랬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애들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제가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알바로 뽑고 싶을까요? 그냥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아니면 나보다 카페 운영 경력도 많고 오히려 나한테 이 카페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는 알바를 뽑고 싶을까요? 당연히 나보다 더 카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게 모든 사장님들의 생각일 거예요. 이 배우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맥이라고, 그래 너는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써줄게, 저는요 이렇게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보통은 너는 내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 어 그런데 너는 다행히도 네가 내 동문이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완전히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밖에서 인간관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누군가한테 누구를 소개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괜히 도와준다고 소개해줬다가 여기는 안 먹으면 다행인 게 이 사람 소개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뚝 서서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 누군가한테 소개를 한다는 거를 꺼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내 인맥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있다?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맥이 돼서 확실히 내가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준비가 좀 별로 안 돼 있지만 인맥만 좋으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뚝 솟은 사람은요 누구의 인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우뚝 서서셔갖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내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회사 고위직에 아버지 아는 분이 계셔갖고 취직에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요.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회사 고위직에 계신 분이 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셨을까? 아마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거나 받을 게 있는 사람이니까 도와준 걸 겁니다. 그게 그냥 단순 인맥이니까 도와준 건가요? 세상에는요,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손석구가 후배 도움으로 소개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인맥이 좋아서일까요? 어쩌면요, 손석구 배우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준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있게 소개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손석구 배우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오디션도 가서 잘 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느 프로덕션에서 그냥 아는 배우가 소개해주면 어휴, 소개해줬으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캐스팅해줄게 이러겠냐고요. 그래서 이 바닥은요, 함부로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 건 참 어려운 바닥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어떤 분야든 아는 사람이 좀 있어갖고 작은 정보라도 좀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참 고마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작은 정보들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 대단한 기회가 되어주려면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도 우뚝 솟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인맥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난 후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어쨌든 인맥 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이 되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